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인생자본 제9과 어디까지 맡기셨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면 세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그런데 타락은 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압축하면 창조와 구원으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도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입니다. 창조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의 꽃이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대단히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신학에서 보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자기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큰 죄는 게으름입니다. 반면에 구원신학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신학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대개 구원의 입장에서 바라보겠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은혜로만 생각하고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약점이 되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창조 신학으로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노력의 가치를 중히 여깁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도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수고와 성공의 상호관계입니다. 자, 성공은 내 노력이 달려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노력은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될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력은 하지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 마지막 줄인데요. 먼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경영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은 마음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력만 해서 되느냐는 거죠. 노력해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1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고 흥분하고 실망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될때막 화를 내고 분노하지 말고, 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내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3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수고를 했을 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죠.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바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맡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37페이지인데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맡겨야 합니다. 이 사람을 맡기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밑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필요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었죠. 왜 바벨론이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은 진노의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혼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와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바라보지 마라, 몽둥이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손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맡길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더 벌지 아닐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얼마를 벌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많이 번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험한 바다를 노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노를 누가 젓는가? 우리는 내가 젓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공이십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놀랐더니만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맞습니다, 권사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공이 되어 우리의 배를 잘 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과외의 마지막 주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